사회 초년생에게 연애는 사치였을까요? 다양하니까 보시면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기획을 해봤고요. 보시면 죄송합니다.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아, 계속 연락이 안 되셨구나. 애가 탈 것 같은데, 또 장거리라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나가시죠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윤재 씨, 정리 좀. 네. 지금 전화. 자, 바로 일단 전화 먼저 해야죠. 지금 해요. 전화 먼저 해요. 말할 힘이 없어서. 어? 카톡 해. 깨똑. 어? 아. 내 통이 나왔어. 어떡해. 부럽다. 누가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라고 그죠?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. 일 끝나고 저렇게 와 있으면 좋기도 하죠. 한편으로. 그리고 그녀와 첫 데이트 3일 전. 참, 윤재 씨. 네. 오늘 물건 들어온다니까 윤재 씨는 남아서 하차하는 것 좀 도와드리고 와. 어허. 네. 그리고 다음 주 거래처 미팅 내일 모레 저녁으로 땡겨졌어. 내일 모레 저녁이요? 응. 저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. 초년생이니까 자기 시간이 없는 거야. 다 상사로 맞추는 팀장님. 거야, 스케줄이. 팀장님. 우리의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. 재밌는 거 보고 계시네. 네. 아,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아, 신영아, 나 미팅 중이었어. 나 금요일 날 못 볼 것 같아. 좀 중요한 미팅이 생겨가지고. 내일 모레 못 만난다고? 아, 미안해. 금요일 날 연남동 맛집 예약해놨잖아. 야, 누나.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. 잠깐만. 나 거래처 전화 들어오네. 신영아, 미안해. 금방 전화할게.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. 제가 바빠서 네. 약속을 취소한 적도 있고. 감기 걸렸어. 누가 또? 감기 걸렸어. 이때 챙겨야 돼. 아, 어떡해. 아, 큰일 났다. 와야 잠깐. 돼. 아, 이거 밤에 와야 돼. 아, 나 못 보겠어. 아, 큰일 났다. 신영아. 아빠.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못 만날 것 같은데. 아, 꼬이는 거야 지금.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몸 관리 잘해. 아니야, 괜찮아. 신영이 몸 괜찮아지면 그때 보면 되지. 응, 알았어.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사귀고 한 달 동안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어. 열차는 알아봤네. 근처 동네였으면은 바로 갔겠죠. 원래 장거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요?